네, 안녕하십니까. 상구보레의 자동차 여행입니다. 여기는 부산입니다. 부산 사상 학장로를 지금 운행하고 있고, 제가 가는 곳은 학장 맞나? 학장에 위치한 중고 매매 상사입니다. 오늘 볼 차는 스파크입니다. 스파크는 더 넥스트 스파크이고, 제가 도착하면 차 설명을 드리고 차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이 10시고 10시 30분까지 가기로 했고, 어제까지 막 비가 엄청 내렸는데, 지금은 비가 내리진 않습니다. 근데 관할적으로 소나기가 온다고 하더라고요. 차가 좀 막히는데, 천천히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파크는 뭐 제가 뭐 한두 번 타본 차가 아니라서, 한두 대탄 것도 아니고 한두 번 타본 것도 아니고, 현재도 더 넥스트 스파크를 저희 와이프가 타고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 그런 차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부산 사상구 확장이라는 곳입니다. 보시면은 지금 여기 공사를 하고 있죠. 이게 전철 도시철도 공사입니다. 로터선이라고 해야 되나? 왜 차들이 길가에 이렇게 주차를 했어? 빨리 도시철도가 개통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거는 지하는 아니고 지상으로 지나가는 철도 같죠? 아무튼 저희가 볼 곳은 바로 저길 건너입니다. 저기 지금 보인다. 저기 매매상사 보이죠? 저기입니다. 네, 오늘 볼 차량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더 넥스트 스파크라는 걸알수 있고, 2016년 4월에 출고되었습니다. 주행거리는 13만 6,740km를 탔고, 등급은 LTG, 그러니까 최고급 사양이고요. 620만원입니다. 이게 싼지 비싼지 모르겠는데, 주행거리가 이제 13만 km를 탔으니까 이제 이 정도 가격인 거죠. 그리고 차는 사진을 보면 좀 전차주분이 그래도 좀 애정을 가지고 탔다 하는 것을 엿볼 수 있는데, 여기저기 좀 많이 꾸며놨죠. 이런데 이걸 더블 머플러라고 해야 되나? 그렇습니다. 이 보타이도 이렇게 검정색으로 튜닝을 해놨고, 실내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스티어링 휠에 보타이도 랩핑을 해놨네요. 오토 공조기가 있고, 아이링크 적용되어 있고, 옵션이라 할게 별게 없습니다. 뭐 하이패스 룸미러 있고 그러네요. 사실 이 차는 제가 누구보다 잘 알죠. 뭐 트랙도 타고 오토도 타보고, 뭐몇 대를 탔지? 지금까지 4대를 타봤어요. 제가 소유했던 차가 와이프 차지만, 두 대는 와이프 차, 두 대는 제 차죠. 아니다, 4대가 아니구나. 5대입니다. 더 넥스트 스파크는 5대를 타봤습니다. 현재도 와이프가 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성능 점검 특이 사항 없고, 네, 입고된 지는 한달 조금 넘었네요. 보험이력은 네, 소유자 변경 없고 보험이력 없습니다. 일단 뭔가 일단 느낌은 좋아요. 이색도 많이 없고, 네, 좋은 느낌이 실제로도 실현되도록, 뭐 바로 길 건너가면 도착했으니까 저와 같이 가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제 차는 이제 여기 주차를 했습니다. 여기 정식 주차 구역이고, 문제 안 봤죠? 이게 뭐지? 이런. 이걸 뭐라, 개천에서 용난다? 어떻게 그 말이 왜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지만, 개천이 뭐야? 네, 여기 보시면은 매매 단지가 있습니다. 여기는 몇번 와봤습니다. 몇 번. 제 개인적으로 차살 때도 여기 왔었던 적이 있고, 신호 바뀌었다. 아무튼 여기는 자주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종종 왔었던 곳이라서 시스템이나 분위기를 좀 알고 있습니다. 네, 대략 단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차가 어디 쓸려나? 사무실에 쓸려야지. 네, 이 차입니다. 뭐 시동을 걸어놨다 하시더라고요. 시동을 또왜 걸어놨어? 시동은 내가 알아서 걸 텐데. 일단 시운전은 요 안에서만 되고, 리프트는 저기 있으니까 리프트는 좀 이따 보면 되고. 전사 필름을 해놨구나. 일단은 가방을 좀 내릴게요.
네, 일단 외관입니다. 외관은 이렇게 일단 먼저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 그래도 한달 정도 이제 외관 밖에 있다 보니까 조금 이제 먼지들이 조금 보이는데, 일단 특징적인 부분을 하나 다시 볼게요. 특징적인 부분은 일단 앞범퍼가 도장이 있구나. 제가 봤을 때 교환은 아닙니다. 도장을 한것 같아요. 여기 보면 이렇게 작업한 흔적이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앞범퍼는 보통 특성상 이렇게 이제 돌빵이라고 하죠. 그런 게잘 생기니까. 그리고 여기 때들이 있는 거 보니까 그냥 이게 좀 약간 싼 견적으로 싸게 그냥 작업을 한것 같습니다. 앞범퍼는 소모품이라고 볼수 있으니까 좀 너그럽게 보자면 앞범퍼는 네, 용인할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주행거리가 있으니까 아마 주행거리가 있으면 보통 요런데 돌빵들이 잘 생기거든요. 그런 영향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특징이 두 번째 특징이 뭐냐 하면 앞유리가 교환됐다는 겁니다. 한성 라미네이티드. 이게 뭐냐면 비품 유리예요. 비품 유리 뭐 유리 보통 10만 킬로 이상 타면 유리도 이제 미세한 스크래치가 생기기 때문에 비품 유리가 교환됐다. 보시면은 마킹이 다르죠. 네, 이거 보시면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다음에 여기 보면 그런 필름이 좀 벗겨진 부분, 이런 부분들이 특징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타이어는 뭐 당연히 주행거리가 있으니까 교환했을 텐데 키너즈 EX 20년산 타이어네요. 그래도 뭐 타이어는 뭐 이게 정마찰에 지금 한달 세워진 차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충분히 생각해 볼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도 보니까 도장 한판 들어가 있네. 뒷 타이어는 무슨 중국 타이어 같은데. 19년 24주 차? 숫자 26이네? FRC 26? 이게 어디 타이어야? 트레데오가 320이면 약간 썸머 타이어네? 메이드 인? 우리나라 거야. 뒷바퀴는 드럼식이고, 크게 사고 소리 같은 건안 보여요. 탐마모는 없는 것 같고, 휠 기스도 이 정도면 적당히 양호한 수준 같아 보입니다. 범퍼는 이런데 상처가 좀 있긴 하네. 그런데도. 수리를 하면 이런 데서 표시가 나거든요. 근데 뒷범퍼는 도장이나 탈착 수리 흔적은 없습니다. 그래도 타이어 뭐 비교적 최신 거고 이런 데서 까졌네. 여기 실이 까졌고 중고차니까 뭐 이런 부분이야. 여기 좀 까졌고 가격을 고려하면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가. 외관 상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일단 성능 점검이 좀덜 바쁠 때 차를 한번, 후방 카메라는 잘 들어오네. 차를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여기 성능장 사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유, 그래도 친절하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네. 여기 보면
어떤 분은 실질적으로 한번 교환이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교환이라고 단정은 못하지만 여기 스텝도 한번 먹었네. 그 외에는 뭐 언더코팅이 되어 있어요. 부식이야 뭐. 근데 선생님 보통 보편적인 생각, 아 이런데 부식인데 언더코팅이 전체적으로 확실히 좀 차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한번 보상한 게 제가 날려있죠. 오케이. 네, 일단 차는 기계적인 특이점은 없습니다. 뒤에 리어 이제 토션바 이제 크로스 멤버 부싱 쪽에 살짝 이제 녹이 보이긴 하는데, 네, 그건 뭐 소재 문제 같고, 일단 차는 괜찮아 보입니다. 나머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트렁크입니다. 트렁크는 뭐 탈착이나 수리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전차주분께서 확실히 뭐 애정을 막 가지고 계셨던 것 같은 게, 이런 트레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거 가지고 계시고, 또 여기 보면은 이거 방음지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 있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컴프레셔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최근에 비가 왔는데 트렁크 문을 열어놨는지 약간 빗물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오래된 빗물이 아니라 어저께 맞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도 보면 지금 물이 여기인가? 여기 물이 있잖아요. 물이 어저께 비가 왔거든요. 여기도 있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기 지금 빗물 맞은 흔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닐까 조심스럽게 그렇게 의견을 드려봅니다. 괜찮은데. 아, 이런 스파크 전용 제품인가 봐요. 이렇게 수납장이 있고 이게 트렁크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순정 밑에 이 판때기는 없네.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트렁크는 뭐 경차에 뭐 물건 실 일이 그렇게 없죠. 그래서 그렇게 막 사용감이 있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데서.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좀 이런 데도 그렇고 어느 정도 트렁크에 물건을 싣고 다니긴 한 것 같습니다. 네, 실내를 한번 살펴보면요. 실내는 그냥 이게 13만 킬로를 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감안했을 때 수긍 가능한 수준입니다. 저 이런 데 보면 약간 얼룩이라든지 이런 건 있고, 다음에 이런 3D 매트 가 있는데, 특별히 이상 소견이랄지 이런 거는 없고요. 천정은 어느 정도의 이제 오염은 있어요. 이런 데 보면 이런 데도 짐 실었던 것 같죠. 이런 데도 마찬가지고 폴딩을 해가지고 뭘 싣고 다니지 않았을까. 이런 데도 좀 흔적이 남아 있는 거 보면, 여기도 사람 손자국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참 딱히 떠오르는 말씀은 없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천정에는 손자국이 오염이 있다. 아, 더워. 비가 오고 나서 습하네. 근데 조수석은 또 많이 없는 거 보면 조수석은 사용감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조수석에 탔다기보다는 뒤에 주로 혼자 타고 다니시면서 뒤에 주로 짐을 많이 싣고 다니지 않았나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 그 크래시패드가 키스가 잘 나거든요. 근데 키스는 없네. 블랙박스는 여기 떼가지고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런 보증서, 글라스 틴트 보증서, 매뉴얼은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요. 근데 천정이 좀 오염이 있고 그런 거 보면 확실히 짐은 좀 싣고 다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힐이나 이런 부분은
인상적인 것 같아. 여기도 약간 좀 긁힌 거 있네. 네, 운전석입니다. 운전석도 그냥 보편적인 사용감을 가졌어요. 여기 보면 물 들어가 있죠. 이게 어저께 비 와서 그런 것 같아. 창문을 열어놓은 것 같아. 보편적인 사용감을 가졌다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모터라이트 있고. 힘수차나 이런 건 아닙니다. 네. 그 다음에 이 버튼들은 잘 먹는지 열어보겠습니다. 아, 진짜 습하고 덥네요. 그 다음에 보닛. 네. 다행히 수분은 1% 미만입니다. 네, 브레이크의 컨디션 괜찮고요. 그 다음 냉각수 같은 경우는 리저부터는 양조 정상이고 올캡 컨디션 약간 미세한 먼지들 같은 이제 흙심물이 있고, 그 다음에 pH 8.0 이상의 좋은 현재 컨디션을 보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것도 한번 교환한 것 같아요. 브레이크액도 마찬가지고. 이 차주분의 이제 캐릭터를 보면 충분히 일리 있는 이야기죠. 좀 딱 버리고 올캡도 슬러지나 그런 부분은 없고, 그렇죠, 기포 같은 것도 없고. 지금 엔진오일은 너무 많아. 이거 지금 얼마가 찍히는 거야. 네, 아무튼 F선을 초과해 있는데 한번 나중에 다시 조금 이따가 해보고, 그 다음에 보닛도 수리 흔적은 없습니다. 그렇고 사고 흔적 여기 보면 이제 보닛, 저기 범버는 범버는 한번 바꿨다고 보이죠. 초장에 흔적이 있습니다. 범버는 한번 바꿨다 할 수 있고, 이 프론트 케이스는 살짝 원래 프론트 케이스 좀 누유가 있는 편이거든요. 일단 근데 차가 수분에 많이 노출된 것 같아요. 이런 데도 이런 밴드, 밴딩 하는 저 밴드에 녹이 슬어 있는 거 보면 이런 데도 많죠. 오시브 밸브고, 피시브 밸브고, 피시브 밸브가 양쪽이네. 예. 앞쪽 뒤쪽에서 저 흡기 안으로 들어갑니다. 여기는 진공, 부스터 쪽으로 연결되어 있죠. 그리고 이건 연료 라인이고. 아무튼 거울로 한번 볼게요. 이 엔진은 굉장히 튼튼해요. 제가 타보니까 굉장히 튼튼하고 좋은 엔진입니다. 크게 오일이 비치거나 그렇진 않았고, 삼바 가스켓도 깨끗한 편이에요. 냉각 라인도 괜찮고. 네, 특별히 이상 없습니다. 일단 시동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오케이. 일단 이 차는 3기통 엔진이죠. 굉장히 좋은 엔진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배기량이 작으니까 소음이, 그 이상한 소음이 좀 들리지는 않습니다. 정상적인 것 같아요. 네, 진동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Y축, 그러니까 아래 위로 딱 흔들리죠. 자, 좌우로는 괜찮고 거의 앞뒤로 흔들립니다. 3기통 차로서는 정상적이라고 봐요. 그래서 현재 엔진 오일이 좀 많이 들어있는데 그 외에는 뭐 특이점이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등화류 사이드리프트 잘 되고, 오케이, 문제 없고요. 머플러는 지금 환원이 잘 되고 있는데 왜 이래 이거. 야, 이거 너무 이게 더러운데.
이거 좀 뭔가 비정상이에요. 그리고 좀 틀어보면 제가 탔던 차들보다 미세하게 피스톤 슬랩 같은 소리가 나요. 이게 약간 피스톤 슬랩 같은 소리가 나고. 네, 타이어는 20년 타이어인 걸 감안했을 때 많이 달았어요. 지금 3mm, 지금 한 30%대로 남았거든요. 그러면 20년 타이어인데 이렇게 많이 살았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운전 습관과 연관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페인트가 날렸는데 이거는 앞범버 도단과 연관되어 있겠죠. 그렇다면 이거는 앞에 이제 매입해가지고 상품화 과정에서 수리를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 이 차 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 차는 올도장이 있는 차예요. 왜 올도장에서 그랬을까? 이상하다. 이거는 여기 매장에 다른 더넥스트 스파크가 있으면 비교해보면 확실하겠죠. 이 차 이상해. 아, 그 다음에 머플러에 검댕이 너무 많이 나오고. 뭐야, 올라가는 게 안 되네. 올라가는 버튼 접점이 좀 이상합니다. 이것도 그렇네. 그쵸? 이것도 접점이 좀 왔다 갔다 하고. 일단 하나씩 체크해 볼게요. 아, 더워. 네, 일단은 열선 두 개 다 잘 됩니다. 그리고 라디오. 이상 코드는 다행히 없네. 에어컨 잘 나옵니다. 히터도 잘 나옵니다. 담배 냄새는 안 나는데 약간 곰팡이 냄새, 에어컨에서 곰팡이 냄새가 좀 납니다. 정리를 하면 일단 사용감은 좀 있다. 짐을 좀 싣고 다닌 것 같다. 그 다음 외장은 전체적으로 도상이 있다. 그 다음에 콕 집어서 기계적인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머플러에 그 검댕이가 좀 많이 나오는 편. 저거는 일반적이지 않아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다른 넥스트 스파크가 어떤지 보면 되니까. 상대적으로 보면. 아, 그 다음에 약간 피스톤 슬랩 비슷한 소음이 난다. 다른 엔진에 비해서. 주행거리가 많아서 그런 것 같지만 저도 주행거리 10만 킬로 이상 된 스파크를 탔었으니까. 그래서 고민을 해보면 일단 5분만 한번 생각해보고 결론을 내보겠습니다. 다른 차 한번 통화는. 다른 스파크가 마침 있네요. 보면 그쵸, 지금 안 그래. 다른 차는 저 차는 올도색이 됐다. 올도색으로 했을까. 다른 차는 안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스파크인데 다른 스파크도 보세요. 안 이렇잖아요. 그리고 아까 검댕이 지금 좀 깨끗하거든요? 그러니까 깨끗하죠? 저 차 이상해. 네, 저 차는 명백하게 구매가치가 떨어지는 자동차라고 결론을 지을 수 있겠죠.
이거는 뭐 저의 단지 사견이겠지만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아마 비슷하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아, 좋은데 결과가 이래서 좀 아쉽네요.